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확실히 실력을 발휘하시고 또 열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느낌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되지 못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방탄국회 소집용으로 정치적으로 악용이 돼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여전히 아직도 우리 국회에는 구태에 의한 간섭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책임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요새 지금 국내외 사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도 예사롭지가 않고 또 학교 폭력에다 또 성폭력에다가 심지어는 어린애 상대로 하는 이런 잔인한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실까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새 분위기가 공평한 사회, 공평한 경제 만드는 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안전한 사회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저히 선진국으로서 어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처럼 안전한 느낌을 받도록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야 됩니다. 재해 재난이나 식품 안전 그쪽뿐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신분 안전까지 위협받는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상임위별로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 만큼 각 상임위별로 이 사회 안전 또 전반적인 안전 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도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뭐 요란스럽게 뭘 다 할 것 같이 해놓고는 조금 지나면은 우선 또 이상한 일부 좌파들의 인권이 어떠니 범죄자 인권은 실컷 떠들고 일반 국민들 인권은 이렇게 결국은 무시당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좀 그 부분을 각자 좀 뒤져서 철저하게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는 회의의 주된 목적은 각 상임위별로는 지각기 자들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은 다른 데서 하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그리고 자기 영역에서 그 다른 분야하고 어떻게 연결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잘 돌아가도록 할 거냐 또 우리 당 차원에서라면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강화하도록 할 거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고를 받으시고 또 자기 상임위하고 관계해서 뭐가 문제다 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좀 의견 표명을 해주시면은 저희 원내대표단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저께 대법관 네 분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긴장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7월 30일부터 8일간 전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주요 현안에 대한 예방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민생과 직결된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상임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해외 출장을 당분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저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하였지만 7월 임시회 회기 내에 반드시 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우선 상위 활동 등 처리해야 될 현안이 산적에 있는 사등까지 감안해 주셔서 공적이거나 혹은 사적인 해외 출장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